다음은 만두님께서 대상. 대상. 그냥 오랜만에 봅니다. 네. 16,990원에 20%. 진짜 낮을 때 들어가셨어요. 그냥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것 같고요. 또 올해 배당도 받고 찾아보니까 배당 수익률 4.71%. 내년까지 가면 손해는 안 보겠다 싶어서 들어갔습니다. 과연 그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배당이랑 손해 안 볼 수 있습니까? 거의 안 보죠. 거의 안 본다. 거의 절대적으로 안 볼 수, 안 보죠. 절대적으로. 수익은 얼마나 많이 보는지 중요한데 그러면. 기다리면 무조건 수익 납니다. 아, 그렇군요.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대표적인 이제 방어적인 종목이지 않습니까? 방어적인 종목이고, 이들은 좀 또 가치주 성격이에요. 뭐 음식료 쪽에 회사가 지금 시가총 6천억짜리에다가 PBR이 지금 0.45대 내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주가 싸거든요. 근데 음식료 쪽이 요즘 전혀 시장에 인기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업종 대표적인 그 CJ 제일제당도 그렇고 CJ 제일제당도 작년도 최대치가 났고 올해는 약간 지금 감소지만 내년도 최대치가 나거든요. 대상도 지금 PR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내년도 6배, 7배 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까 네. 방어적인 종목들이 PR 10배 아래로 떨어지지가 않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막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까 이런 쪽 영향을 받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이런 종목 역발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시장 안 보고 투자하신 분한테 정말 제끼입니다.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. 내년도 제게 내년도 한 3월달 정도 4월달 정도 가게 되면 무조건 20% 15% 20% 정도 무조건이라고 하면 그런데 네. 거의 확률적으로 최소한 70-80% 정도 20-30% 정도 수익이 난다고. 뭔가 새로운 접근인 것 같아요. 네. 최근 시장. 근데 이게 이제 저희들처럼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네. 이거 사가지고 전문 회원들한테 이거 사실 가지고 있었어요. 욕 먹거든요.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 최근에 동국제강이라는 회사 자체가 딱 3일 만에 50% 떴어요. 네. 엄청나요. 네. 8천억 대까지 내려갈 때 분할되기 위해 제가 정말 주가 싸더라고요. 제가 그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했거든요. 관심력이 넣어놓고. 네. 근데. 안 하셨군요. 안 하셨어요. 다음날에 실적 발표하면서 딱 3일 만에 8,000원짜리 주식 오늘 13,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. 그런 투자가 가능합니다. 이 종목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았는데 지금 적정이에요. 그래서 전략은 뭐 비중이 몇 프로, 20%인가요? 네. 많이 사면 답답할 수 있으니 가져가시고요.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PR 10배 정도까지 가야 되거든요. 다만 음식료 쪽에 인기가 없고 경로 내수 소비 경기 회복이 좀 돼야 되는 거니까 네. 내년도 최소한 상반기 가야 됩니다. 그럼 내수 경기가 안 좋은 쪽이 길게. 예,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를 목표로 본다 한다면 예. 21,000원대 이상까지는 갈 수 있는 주식이다.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는 19,000원대가 저항이니까 충분히 장기 투자 성향인 것 같으니까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21,000원 이상까지 가야 되는 주식인데 내년도 상반기 때 주가가 의미 있게 올라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우선 기술적인 19,000원대 매물 그리고 21,000원 내년 상반기라고 하니까 잘 안전하게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다음